오늘 며칠이야? 2024년 7월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26일 7월 26일? 어저께가 저거였네? 어제가 복 중복 중복 중복이 좀 아닌데? 날씨 엄청 덥네 오늘 그렇죠? 오래간만에 하네 어? 이제 다 했네 어? 다 했지 이제 문 닫았으니까 이제 그거만 저거 하면 되지 이제 시크대 들어오고 고생 그래. 많이 했어 오늘은 문 다는 거, 어? 문틀 다는 거, 문틀하고 문. 문틀하고 창문이지. 문틀하고 창. 문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되게 중요해. 이따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놨잖아. 여기다가 문틀을 이렇게 달 거 아니야? 문틀 다는 건 두 가지지, 두 가지. 하나는 여기, 요거 식기가 없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는 거. 있는 거면 이제 화장실 같은 데는 있어야지. 턱이 있어야 되잖아. 화장실에는 턱이 있잖아. 그, 우리가, 이, 문틀은, 우리가 문틀을 주문할 때는 항상, 양쪽으로 스페이스를 줘야 되잖아. 들어야 돼. 어? 이렇게. 이거 안 돼가지고, 뭐, 문을 또 맞추고, 자르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 다 했지, 그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오프닝을, 양쪽으로, 뭐, 한 1cm에서 1cm 대회, 예? 여기 위에도 1cm 대회. 여기도 1cm 대회. 이렇게 항상 여유를 주고 주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문틀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 문틀은 요 바라 그래, 요 바. 요 바의 넓이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요 두께는. 요거, 요 바의 넓이가 이제 벽체가 우리가 벽체를 뭘로, 벽체 두께가 어떻게 마감되냐에 따라서 요거를 정한다고. 네, 뭐, 제일 큰 거는 230바, 195바, 175바,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195바에 떨어지지. 목조주택은 2x6를 넣고, 그 다음에 합판 치고, 뭐 석고 대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뭐 타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폭이 195바 정도 들어간다고. 230바까지는 안 들어가. 이거 너무 크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돼야지. 그래야지 230바인데, 보통 195바에서 끝나. 195바. 근데 요게 이제 195바가 우리가 벽체의 두께가 195바를 쓰면 바가 좀 넓어, 더. 바가 좀 더 넓단 말이야. 어저께 우리 달 때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쳤잖아, 조금. 그러니까, 벽체보다 한쪽이 더 넓어. 그러면 이제 몰딩, 여기다 이제 우리가 문틀을 달면 여기다 몰딩을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 문선 몰딩을. 그래, 문선 몰딩 되어 있지. 그러니까 문선 몰딩은 되니까, 원래 문선 몰딩이, 여기를 조금, 문틀을 조금 타고서 들어가잖아. 뭐 한 1cm 내지 1.5cm 정도 타고서 이 문선 몰딩을 돌린단 말이야. 근데 한쪽은 지금 벽수라랑 딱 맞고, 또 한쪽은 좀 더 튀어나가 있잖아. 반대쪽은 튀어나가 있잖아. 반대 그렇군.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문틀 옆에다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문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몰딩을 여기다 대야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대야지. 네, 이렇게 대야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어. 뭐 목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맞춰서 주문해 가지고 딱 그 슬라에 맞게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기성 제품 쓰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아무래도 유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문틀을 먹고서 몰딩을 내고 반대쪽은 문틀 옆에다가 그렇지 옆으로 해서 돌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디는 얇고 또 뭐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더 두껍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230바 정도 쓰고 그래야지. 여하튼 그렇다. 그러면은 문틀을 잘 달아야 되잖아. 그 문틀을 달 때는 우리가 보통 ABS 도어라 그래가지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필름지 코팅되어 있는 걸로 쓰잖아.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문틀이 있으면은 문틀을 여기에다 갖다 끼워.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지? 여기에 약간의 유격이 있다 그랬지? 조금? 요거는 이제 스페이서야. 여기 공간이 있는 거지, 조금. 여기 공간은 나중에 공간이지. 여기 폼으로 메꾸잖아. 어저께 폼으로 막 메꿨었잖아. 폼을 써지. 폼을 그렇지. 써야 되지. 예. 폼으로 쫙 메꾸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야지 또 이 문이 또 견고하고. 그러니까 문을 주문을 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문틀을 딱 끼워 놓고 식기 있는 것부터 해줄게. 그 여기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딱 띄운단 말이야. 레이저를 딱 띄우면 레이저가 수평선도 있지만 수직선도 잡히지. 여기다가 이렇게 딱 선이 딱 띄울 거야. 그럼 이건 수평선이야. 근데 이제 집을 우리가 문틀을 갖다가 딱 끼면 이렇게 어느 한쪽이 낮을 수 있고 높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1번 제일 먼저 뭘 맞춰야 되냐면 수평 맞춰줘야 돼. 이 수평 라인을 해서 여기서 여기로 자를 자지를 하란 말이야. 밑에까지. 그러면 이 오차 나는 범위에 이쪽으로 올려주든 이쪽으로 올려주든 어느 한쪽. 그래야지 또 그런 유도리가 있어야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유격이 있어야지만 이걸 맞추잖아. 우리가 뭐 벽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조금씩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은 정확하게 뭐 심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줘야지. 안 그러면 방문이 잘 안 닫히거나 막 또 그러겠지. 잘 맞춰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틀어지는데 처음부터 틀어지게 맞춰놓으면은 되겠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레이저 수평 라인을 맞춰. 그래서 요 밑에다 뭐 세기를 넣든지 뭘 고여가지고 위아래로 맞춘단 말이야. 위아래를 맞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위아래가 맞아졌어. 맞으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ABS는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철물을 이렇게 오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물을 해가지고 철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벽 쪽으로 이렇게 고정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피스질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철물이 세 군데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벽에다 고정하는데 뭐 이걸 써도 되는데 나는 이건 안 쓰고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저 사라길이라고 해서 피스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지. 이 구멍을 살짝 뚫어가지고 피스 머리가 이제 그 안으로 쏙 들어가게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찔러서 고정한단 말이야. 고정하고 여기다 나중에 얘랑 똑같은 테이프를 원형으로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메꾼다고. 우리가 뭐 싱크대 이런 데 가면 다 그 스티커 떼가지고 거기다 탁탁 붙여가지고 이 피스 자리를 안 보이게 해주잖아. 나는 그렇게 하는데 딴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하도 되는데 나는 이걸 이용하면 잘 유격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걸로 해보면 유격이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수평 라인을 맞추면 두 번째는 수직 라인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레이저를 여기다 한쪽에다가 이제 쫙 띄우지. 응? 이렇게 띄우면 우리가 보통 경첩이라는 게 있잖아. 경첩이 이제 여기 달린다고 치자고. 여기 이렇게. 경첩이 여기 달리면 항상 경첩 있는 쪽을 먼저 고정을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쪽 라인이 잘 맞으면 이쪽 라인은 저절로 맞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쪽이 경첩이다 보니까 경첩 자리니까 더 튼튼하고 더
더 강하게 물려져 있고 거기가 먼저 고정이 되면 나중에 얘는 저절로 맞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뭐 많게는 네 개 군형을 뚫지. 그래서 여기다가 필수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레이저를 띄워서 확인하면서 수직 레이저를 띄면서 필수지를 하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고정. 오케이. 그다음에 예, 요 밑에가 보통 밑에도 뭘 그렇게 해서 뚫어줘 가지고 밑에다 고정하면 되는데 요 밑에는 뭐 보통 다 세면 콘크리트잖아. 콘크리트니까 뭔가 박을 데가 없고 또 그쪽으로 난방 배관이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은 안 찌려고 여기다가 이제 폼으로 쏜 다음에 폼으로 이렇게 누르지. 그러면 요 밑이 나중에 이렇게 딱딱딱딱 밟았을 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폼 시공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면 요게 제대로 생겨. 근데 요게 우리가 수평 수직은 맞지만 또 요 옆면에 여기 벽하고 똑바로 서냐도 중요하잖아. 그렇겠지. 이게 뭐 수평을 받다 보면은 우리가 이 골조를 세우다 보면은 골조 합판도 치고 석고도 치고 막 이러다 보면 조금씩 약간 그런 거니까 그거는 집을 잘 세웠으면 그거는 거의 무시해도 된다. 뭐 집을 잘 세웠으면 집을 안 세웠으면 집을 잘 못 세웠으면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처음부터 제대로 세우고 정확하게 올라가야지만 이 집이 마감할 때까지 별 그렇게 큰 지장 없이 만들어져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면 다음 공정들이 계속해가지고 틀려진단 말이야. 문 달 때 또 애를 먹는 거지. 또 그렇게 달아놓은 벽체가 이렇게 있는데 예? 벽체가 똑바로라고 봤는데 문틀을 달려오니까 문틀이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야 되는 그게 이걸 맞추다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마감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문틀이 벽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잘 져야지만 이런 실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또 거기서 만약에 틀리면 또 거기서 또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어거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럼 시간도 버리고 모양도 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틀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그런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지. 고정을 해서 여기다가 폼을 이렇게 예쁘게 앞뒤로 너무 한쪽에 과하게 폼을 집어넣지 말고 한번 쏜 다음에 좀 마르면 그 다음에 또 한번 쏴주고 그래야지 이게 폼이 이 부풀면서 이 문틀을 밀어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못질 한 데는 안 밀리고 나오겠지만 이 못질 안 한 데는 이렇게 약간 배가 부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했잖아. 여기 문 내경 재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나무 하나 이렇게 끼워 넣어놨지? 그렇게 폼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고정을 딱 해준단 말이야. 얘가 빡빡하지 않게 또 너무 짧지 않게 딱 끼워가지고 거의 진짜 이거는 1mm 오차도 나지 말게 썰어가지고 다 끼워놓는다고. 그럼 이제 폼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떼버리면 된단 말이지. 요게 이제 1번 저게 요 식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화장실 문 같은 거는 이렇게 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장실 문이 없는 거. 아니, 식기가 없는 거. 식기 없는 거. 옛날에는 다 식기가 있었는데. 그래. 이제 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그래. 문턱을 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밑에 게 없으면 사실은 요게 밑에 게 없으면 조금 시공하기가 까다로워.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 공간 좋고,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식기가 없는 거, 바닥이 없는 거, 바닥 턱이 없는 거. 이제 바닥 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똑같아. 일단은 끼워 넣어. 일단은 문틀에서 끼워 넣고
레이저를 띄우는데 똑같이 레이저를 띄우는데 이제 수평선을 띄우는 것까지 똑같아. 근데 요거는 수평선을 띄우면 요 길이를 이렇게 재야지. 여기는 근데 요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를 재는 거지. 응? 왜냐면 이제 밑에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 그러면 여기에 오차가 생기면 여기 문틀 요 양쪽 끝에 요 밑에 부분에다가 뭐 쓰레기라든지 뭘 고여서 올리고 내리고 해서 결국은 요 수평 라인을 정확하게 요 치수를 정확하게 서로 맞춰줘야 된다. 응? 이게 1순위야. 1순위. 아까 거는 뭐라 그랬지? 밑에서부터 위로 재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재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질을 하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고개, 여기다가 뭐 쐐기를 박든지 뭔가를 고여가지고 했어.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다 세워놓고 또 레이저, 수직 레이저를 보겠지. 수직 라인을. 그렇지. 이제 1번은 수평 라인. 요거는 이제 수평 라인 보는 거고. 여기는 수직 라인. 수직 라인인데, 아까 거는 뭐, 요 레이저 라인을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쭉 띄워서 그 라인에 맞춰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고정을 해도 되지만 얘는 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 치수가 벌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좁아져 있을 수도 있고 벌어져 있어. 아까 거는 사각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뭐 이로 움직이든 얘를 기준을 맞춰서 이 아래로 움직이든 뭐 그거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요 식기가 없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맞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이제 뭐 안으로 당겨야 될지 뒤로 밀어야 될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나오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쐐기 같은 거를 이렇게 박지. 어? 그리고 아까 똑같이 이쪽에다가 피스지를 이렇게 예? 하게 되지. 피스질 할 때 요거를 하고 여기 하고 그다음에 요 라인을 여기를 기점인 라인을 보고 고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렇지 피스로 꾹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요 라인을 맞출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올라 와서 여기도 수직 라인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피스질을 세 군데 이렇게 해주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한쪽 벽은 요 지금 우리가 마감하는 벽수라에 잘 맞춰서 마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또 뭐 튀어나가면 튀어나간 대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도배를 한다. 도배를 하면 도배하는 면은 대부분 다 석고로 마감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면하고 이 문틀 면하고는 항상 같게 딱 맞아야 된단 말이야. 슬화가 더 튀어나오면 안 된단 말이지. 응? 이제 반대편은 튀어나가도 아까 내가 말했지 이 몰딩을 옆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옆으로 여기는 그 슬화에 딱 맞게끔 해줄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여기가 뭐 루바 같은 걸로 마감이 돼 있다. 그러면 루바도 쳐 있는 상태에 문을 달아야 되는 거야. 루바가 쳐질 거라고 생각하게 문틀을 그만큼 꺼내놓고 뭐 루바를 나중에 친다. 그러면 안 맞지 잘. 이게 지금 돼 있는 거 보고 걸어도 이게 맞을까 말까 하는데 나중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꺼내놓고 그걸 친다는 거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역행하면은 집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틀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똑같이 여기다가 폼을 쏘고, 여기다 폼을 쏘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가, 뭐야? 이렇게 요 내경의 길이를 재서 이제 나무 같은 거를 하나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인단 말이야. 이렇게 끼. 왜냐면 이거는 아까 문틀 있는 것보다 더 밀고 나올 확률이 많아. 여기다 폼을 쏘면 이 밑이 연결이야. 시키가 없어. 그렇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끼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폼을 쭉 쏜단 말이지. 이 폼도
잘 싸야 되는 거야. 이게 맨 처음에는 조그만 양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굳었다. 그럼 그때 이제 제대로 충진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충진을 하지 말고, 조금 뭐 귀찮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이거 여기다 충진하려. 그러면 걔가 마르면서 부풀어가지고 얘를 민단 말이야. 마르면서 밀고 나가지고. 그 힘이 대단하잖아. 폼 힘이 대단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문틀 시공이야, 문틀 시공. 문틀이 잘 달려있으면, 그 다음에 문다는 거는 수월해. 이게 잘 달려있으면 문틀을 거저 먹는 거야, 문은. 저거만 경첩 따라서 딱 끼워. 그렇지. 근데 요게 문틀이 제대로 안 달려있으면, 요거 우아가 아주 애먹지. 응? 잘 되지도 않고, 잘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거를 시공해 놓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해 놓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일이다. 문 달고 그러는 사람만 전문적으로 있잖아. 전문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 그래. 문에 뭐 얼마에 달아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 한다. 그래서 요거를, 예,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은 이제, 그러면 이제 문틀이 오면은, 아니, 문틀이 와서 살면은 문은 이제, 문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다 대면. 그 문은,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방문이. 그 방문이 있으면, 요 방문에, 예,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손잡이 실린더 부분에 이제 타공도 있을 거고, 여기에 예, 잠금 장치 들어가는 타공도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예, 실린더가 부속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부속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손잡이를 달게 돼 있잖아. 이렇게 손잡이를 달게 돼 있잖아. 그럼 문은 뭐 문틀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문의 사이즈는 정확하게 나오고, 보통 우리가 방문하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900이 2100이야. 응? 이게 가장 기본 사이즈야. 화장실 문은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한데, 보통 900에 2100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예. 그러면 이 문틀의 두께까지가 모든 이 사이즈지, 문은 그거보다 작은 거지. 아무래도 예, 문틀이 여기에 또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문과 문틀, 문의 사이즈는 좀 다르다. 이거는 문틀까지의 사이즈인 거고, 문틀까지, 이거는 문 전체를 얘기한 거고. 그렇지. 문 요 안 사이즈는 좀 틀리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보통 공장에서 맞추면, 요거까지 다 뚫어줘. 요 실린더 군형도 뚫어주고, 요쪽에 부속 들어가는 군형도 다 뚫어줘. 근데, 그다음 여기 문틀에도 이렇게 잠금 장치 돼 있을게끔 여기가 수컷도 다 뚫어져 나오잖아. 우리도 다 뚫어져 나와 있잖아. 근데 이제 요즘엔 다 뚫어져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달기가. 근데 예, 안 뚫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뚫어야 된단 말이지. 요거 다 파야지. 여기도 파고 다 파야 되겠다. 뚫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예, 56mm 파이로 뚫는단 말이야. 56mm 파이로 뚫어. 요거는. 그러면, 여기 문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60mm. 6cm지, 6cm, 결국은. 60mm.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 높이는 900에서 950. 요 사이에 요걸 뚫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파이. 요거 파이는 23mm. 23mm 길이가 있어. 요거에 실린더, 요 연장을 드릴에 끼워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응? 알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길이. 응? 요게 56mm야, 이 두께가. 그 넓이가, 여기 원의 지름이. 그 원의 지름을 여기다 뚫고. 요게 23mm란 말이야. 요거는
이쪽에서 뚫는 거지. 예? 요거는, 요거는 요쪽에서 뚫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거 뚫고, 뚫고 여기다가 또 그 부속 들어가게끔, 어? 또 파고. 끌려 파야지. 그래, 파고 뭐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요, 요거, 여기, 여기 끝에서부터 요까지, 요 타공의 중심, 응? 센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목숨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응? 그래서 요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쪽에다가는, 뭐 여기가 실린더니까 당연히 요쪽에다가 경첩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경첩도, 요즘엔 경첩도, 요 경첩, 요 경첩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경첩이, 경첩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하고 여기가 가운데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어? 군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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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잖아. 어? 여기 동그랗잖아.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요, 요 경첩을 여기다가 달고 하는데 그럼 경첩의 위치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있어야 되겠지. 그냥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네, 요 경첩을 여기 끝에다가 하나 딱 갖다 대. 하나 하나를 갖다 대.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를 또 치수를 재. 여기가 첫 번째 경첩 다는 자리야. 응? 요거 치수를 하나 요만큼 떼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여기다 또 하나 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경첩을 달아. 이렇게. 근데 이 밑에도 얘를 여기다 하나 대. 이만큼 치수 띄어.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 다는 거야. 어? 이해 가지?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경첩의 넓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요 경첩이야. 요 넓이야. 여기 길이.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그다음에 밑에서 요거 아니고 여기 이렇게 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준다. 근데 요거 달 때 요거 달 때 잘 달아야 돼. 항상 기준은 얘를 이렇게 보면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한쪽에 볼록하게 이쪽으로 돼 있단 말이야. 피스진이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위에서 보면. 그러면 얘를 항상 요 동그라미는 안으로 열리는 방향 쪽에 얘가 달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문을 항상 뭐 방문은 밖에서 기준이냐 안에서 기준이냐인데 문은 항상 밀어 밖에서도 밀 거 아니야. 안에서는 당길 거 아니야. 그러면 당기는 쪽 반대로 밖에서는 미는 쪽의 뒷면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당기는 쪽에 얘가 와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막 자꾸 헷갈려 가지고 반대다 걸어 놓고 달라 보니까 안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항상 당기는 쪽, 당기는 쪽이 얘가 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어? 그럼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문이 이렇게 밀 거 아니야. 방문이 안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이 뭉치는 여기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달았는데 저 반대편에 있으면 달리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은 당기는 쪽에 얘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이렇게 접히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그거를 염두해서 여기다가 고정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눕혀놓지. 이렇게 문을 이제 이거 시공할 때 이렇게 문을 여기가 이제 손잡이 부분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쪽에 있다 그랬지? 요 쪽에
이쪽에 있는 거. 만약에 그렇지. 이게 땡기면. 땡겨, 이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게. 여기다 콕콕콕, 콕콕콕, 콕콕콕콕 찌르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문 다른 데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문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문을 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을 요렇게, 요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요 안쪽에다가, 요 문틀 안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해서 피스로 고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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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을 탁 닫으면, 요 아까 뭐라 그랬어? 요거. 요게, 요 안쪽에 있다는 거야. 안쪽에. 안쪽에 있는 거지. 응, 그래서 문을 딱 닫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식기가 없는 거는 요 밑에 약간 유격이 있으니까 그 유격을 좀 줘야 되지. 그래야지 문이 쓸리지 않고. 아무리 인센서들은 올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달아주면 된다. 이게 뭐 말이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요. 아무래도 많겠지. 그리고 또 혼자 하려 그러면 또 달다 보면 또 오히려 조금 올라왔을 때 내가 안 맞을 그렇지. 선수가 해도 조금씩 틀린데 이게 초보자가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뭐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게 문틀에 뭐 기본이냐 뭐 고급이냐 필요 없어. 다 그냥 이렇게 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포켓도와 그 다음에 무몰딩도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제 그런 거는 그때 또 설명을 해줄게. 일단 일반적인 거는 이렇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문은 이런 식으로 달게 돼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